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문석훈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감속 운행 및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해상에서는 선박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강원 영동에 비가 시작되겠고 특히 지대가 높은 곳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고 밤에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서해 바깥 먼바다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고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에는 오늘부터 너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2도, 대전 9도, 광주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낮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9도, 대전 16도, 광주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3에서 11도가량 높아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의 전망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북동지방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발달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내륙에는 오늘 오전 10시 전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감속 운행 및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해상에서는 선박 안전사고에 유의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간대별 강수 전망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전라해안과 전남 내륙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된 후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지역별 상세 강수량입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30에서 80mm, 많은 곳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을 비롯한 경북 북부 동해안,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30에서 80mm,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 내륙에서는 20에서 60mm,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광주 전남은 10에서 50mm, 대구 경북 남부 내륙과 전북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강원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15cm, 많은 곳 20cm 이상 내리겠으며, 강원 중부 산지는 내일 3에서 8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북쪽 해상, 경북 앞바다에서도 바람이 초속 10m 이상 강하게 불고, 파고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오늘부터 너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내일부터는 해상에 높은 물결이 더해지면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